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 해결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친구들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더 이제 괴롭힘만 당하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서 가해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불리해집니다. 이번 시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 해결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막 이거 사건 해결하는데 막 치중하다 보니까 아이의 어떤 저에게 보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사례인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친구들이 따돌리거나 비난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더 이제 괴롭힘만 당하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서 가해 학생들에게 욕설과 이제 폭언을 했어요. 이게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나면서 이 피해 학생은 도대체 이제 찌질이라고 놀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그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수군그림에 딴 친구들한테 이제 접근해서 말을 한다든지 또 점심시간이 되어서 같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 친구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 수군거리는 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학교에 보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서 피해 학생이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내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피해 학생이 자퇴를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시달리면서 대개 보면 가서 가해 학생들한테 폭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피해자가 더 나중에 큰 피해가 오기도 하고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다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아유 그냥 애들끼리 하면서 이렇게 또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할 경우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는 좀 피해 학생 아이 자녀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나서 좀 하라고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하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아이가 뭔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는 아닌지 그리고 아니면은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흐트러질까 봐 그러는지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하고 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피해 부모님들이 가서 가해 학생을 갖다가 폭언 폭행할 경우에 이것도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 기본적으로 이건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법치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사적인 제재와 사적인 형벌을 철저히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어떤 보복이라든가 사적인 형벌, 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면 그것 자체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형벌이나 사적인 제재를 하는 것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불리해집니다. 근데 화가 나는 걸요? 아, 그래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했을 때 그리로 연락을 가실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셔야지 본인이 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순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가해를 했다라는 걸 대부분 압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렇게 딱 잡아놓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래도 얘기를 합니다, 부모한테는. 근데 대부분 아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일단 자기 자녀들 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현재 불리한 지위에 있다라는 걸 알아서 되게 법률적인 조언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가해 학생의 부모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들이 해주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상대를 쌍방으로 몰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가져와달라.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1순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라고 얘기해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아주 소심하게 보복을 했던 것조차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가져와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피장파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집에 쳐들어가서 주거 침입을 하고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상해를 하면 이거는 그 이상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부모들은 이미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증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해자가 처음에 피해를 당할 때는 갑자기 당하기 때문에 그걸 체증할 틈도 없고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가해자들은 이미 이 사람들이 뭔가 화가 나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다 받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미 녹취 다 켜놓고 이미 다 체증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적인 보복이나 사적인 제재를 선택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들 그 얘기예요. 맞을 적에 가만히 이러고 맞아야지 방어를 해도 하다가 올리면은 또 이게 쌍방이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아니 분명히 방어 아니에요 그건.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고요. 소극적인 방어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또 역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가해자 쪽에서 굉장히 좀 악랄한 거죠. 어떻게든 그걸 쌍방으로 몰고 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방어 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몸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어 오면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게 모두 종료되고 나서 피해자 부모들이나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이 분노를 못 이겨서 하는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너무나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 좀 참으시고 법적인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 학기 초부터 반 친구들이 자신의 말투를 흉내내고 발표를 할 때는 또 웃거나 또 눈으로 서로 사인을 주고받거나 수근거리기도 했어요. 특히 이 그 모둠 활동을 하거나 그 그룹 활동을 할 때에는 이 피학생에게 이제 싫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학생은 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담임 교사는 바로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하고 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하해 조정 프로그램을 권고받아서 그걸 진행을 하고 그 진행을 하고 난 후에 이 피해 학생에게 반 친구들이 이제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가해 학생들은 이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 대응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평화로운 교실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피해자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너희가 피해를 당했을 적에는 반드시 알림으로 해서 네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선생님이 좀 이러면은 학교에서 문제들이 그치. 생길 일이 없다. 아이들이 모두가 저에게 평온해질 수 있다 그런 사실 생각이 드는데 욕심인가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상담을 하면서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오고 해서 상담하고 나서 저도 좀 기분이 좋고 굉장히 행복했던 사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거나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적에 이 가해 학생들하고 같은 학교 같은 학급이 되지 않도록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교육청에. 근데 부모님들이 되게 보면 이것도 하나씩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하고 배정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신청을 해가지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보 좀 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지원청의 현재 지침이 따르면 이제 상급 학교로 올라가시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이상을 받아야 본배정 때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강제 전학 이상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배정 때는 그게 고려되질 않고요. 이제 매년 초에 이제 교육지원청마다 공지로 올라옵니다. 재배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소명을 해서
재배정 때 신청을 해야 그때 이제 다시 재배정이 돼서 그 학생과 이렇게 다른 학교로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때는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지침이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상급 학년으로 진학할 때는 특별히 이러한 지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준한다고 본다면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반이 배정이 되기 전에 이제 학교장에게 좀 요청을 해서 다른 반으로 이렇게 배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지를 한다면은 사실 이거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런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미리 안내를 정도는 해주면은 이런 거 시기 놓쳐서 억울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많은 학부모들이 본배정과 재배정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를 겁니다. 네. 재배정 공고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도 맨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보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 교육당국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플러썸 청소년 영상제